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아, 예. 예, 물 들고 오십시오. 예, 예, 예. 예. 자, 천천히 준비하시고요. 예,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 심동보 제동님. 네. 그리고 이수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잠시 후에 방송을 하도록 하고, 다 한꺼번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예, 예. 네네. 예. 승초이님 앞에 분이 이, 잘라져 나왔구나. 들어오는 순간에 만나 호두과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네. 만나고 도가정 굉장히 익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단골. 네. 승초이님, 오데이시, 심동보 제동님, 이수님,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난타방송 기대합니다.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예.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네, 네.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민님, 네, 승초이님, 올해도 곽권님, 네, 수산나님.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면 또 상당히 또 삐치시더라고. 한라스님, 제린님.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뮤드 TV. 진짜. 예, 엄청나죠. 위티스님. 네, 이분은 한 3분쯤 이따 들어옵니다. 아. 저 뭐 방송 시작하라는 거. 아, 네, 네. 네. 아주 뭐 내가 감을 잡았어요. 케이아노님, 야, 엄청나게 들으셨네. 예예. 자, 나도 단골. 아, 최재민님.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디귿디귿님, 박성봉님. 예.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저는 잘 안 삐집니다. 자, 오늘 주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그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데요. 네. 아이고, 뭐, 준비들 엄청나게 해오셨어요. 네. 네, 네. 사실. 워낙 아니, 근데 윤 대표님이 네. 네. 새벽 3시 반부터 그냥 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하시는... 그 성실하시게, 네, 성실하게 네. 준비하시는 거 보고, 네. 아, 저도 조금 누가 안 되기 위해서 그래도 공부를 할건 해야죠. 그럼요. 독자들한테 또 결리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수님 박사님도 엄청나게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저는 그냥 아, 여기 누가 되지 않게 네. 정말 이 거대한 정말 윤창중 TV에 제가 출연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정말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4시간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침에 그 방송을 하신다는 거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고 정말 어제 그제 요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시기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렇게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딱딱 우리들한테 보도를 해 주시니까 네.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귀한 방송인지 아이고, 감사. 제가 그걸 느끼고 예. 저도 지금 이수님 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를 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홍보하시네. 있습니다. 우리 심대동님도 하고 계시죠? 저는 뭐 그냥 저는 깨어나가지고요. 네. 일주일에 하나도 못 하는. 아, 이수님 TV 이렇게 홍보 안 하면 홍보할 시간이 그렇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하고 예. 시청률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건 참 그 이상한 일인데 네.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맨 막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방송했는데도 네. 좋을 때가 있고 네.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네. 하니까 네.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 예. 네, 네.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예. 저도 막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 내용이 너무 좋은데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저는 이제 한 4,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1만 명 정도 되면 많이 이게
퍼트려 준대요.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그러기도 아, 하고, 10만이 넘으면 또 막 퍼트려 주고 이러면서.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고지점을 넘으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앨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방송을 이렇게 깊이, 방송 문제를 얘기해. 네. 앨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네. 그거예요. 앨고리즘을 좁혀주면, 네. 아, 조회수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굳이 찾아 들어오는 분 말고, 네. 스마트폰을 켰을 때,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에, 자동적으로 한번 봤으면 그게 떠야 되는데, 이걸 노출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건 다분히 이건 상당히 그 의도적일 수가 있지. 네, 네. 방송 얘기 그만하고, 네. 네, 네. 네. 그 엉뚱한 이야기 한 뭐, 계속 보시고 보니까. 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 전선 자국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네, 아침. 네. 네, 아침에 공개를 했고 또 이 스타디오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 네. 아주 색깔도 지금 빨강 색깔, 파랑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태극기를 의미하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위에가 아, 빨강, 위에가 청색. 아, 네. 굉장히 이게 지금 감동, 태극기 색깔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살려내야 할 곳이 바로 저는 이 윤창중 TV 여기가 아닌가. 오늘 저는. 이수님 박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야. 아, 오늘 아주 화력이 좋아. 이제 몸이 좀 풀리시네. 네, 아니 저는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 그래요. 네, 대한민국을 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권 지금, 교체를 위한 네. 자유국민 전선을 네. 우리가 이제 발족을 하는데 네. 10월 3일날 오후 4시에 네.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공동의장단을 네. 비롯해 가지고 그걸 다 발표해서 여기서 이제 그 기념 톡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참, 그래서 반드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뭐 짧게 살은 건 아닌데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저의 모든 걸 던져가지고 애국을 해보자. 네, 이런 다 이제 그런 결심으로 지금 뭉쳤는데 이른바 대한민국의 범보수 자유우파 지식인들 네. 행동하는 지식인들 네. 네, 이 행동하는 지식인들을 지금 다 모았습니다. 이 오피니언 리더들 주로 그렇죠. 오피니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우리 TV에도 유카스 TV에도 나오시고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 잘하셨네. 예예. 예. 정말 어느 정당 어느 시민단체 못지않게 네, 네. 국민의 힘보다도 저는 나은 멤버십이라고 봐요. 예. 여기 네. 어떤 분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이 융칼세 TV에 모두 계시니 든든합니다. 이렇게. 성진택님이 네,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티스님이 제발 사심을 버리고 아직 사심을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심을 버리라고 네, 저 중요합니다. 정말이 정말. 네.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은 진짜 아주 뭐 작지만 정말 매우 역사적인 그렇죠. 이런 장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맞아요. 또 나는 뭐 10월 3일 개천절 따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언론계에 들어간 입문한 지 40년 되는 거예요. 아, 10월 3일. 아,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건 뭐 제가 맞추려 한 게 아닌데 그래, 특이하네. 예, 예. 제가 10월 3일 날 한국일보 견습 38기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10월 3일 날. 네. 아, 네. 그랬는데 우연찮게 됐어요. 네. 아, 그 좋은 날이네. 네, 네. 기대, 여러 가지 의미가 아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너무 앞에가 좀 길었는데, 네. 뭐 재미있게 방송하죠, 뭐. 예, 예, 예. 예, 예. 참,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다는 걸 이야기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죠. 네. 최덕분.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가 종전선언 쪽으로 지금 짜고 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유엔 연설 그 이후에 김여정이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국민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걸 그냥 멍청히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부터 우리 심재동이 한번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이번에 유엔 가가지고 예. 또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는데 유엔 갈 때마다 그랬어요, 이 장관이. 그렇죠. 유엔 갈 때마다 장례 제장 쭉 계속 또 자기의 그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얘기 꺼내면서 자기 또 옛날 한 얘기 또 한 거야. 예. 했지만 또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양반이 살아남을 길이 그밖에 없다는 거죠. 아, 자기가 왜냐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예예. 예. 어차피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절대 이걸 정권을 뺏길 수가 없어. 정권이 뺏기는 그 자체가 문제 죽음이야, 죽음. 그 정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계속 악재만 생기잖아. 야,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네.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종전선언을 남긴 대통령이다. 이걸, 예. 이걸 업적으로 남기려 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비참한 말로, 말로의 일종의 방패. 아니. 그게 아니야. 종전선언 자체를 업적으로 남기는 건 부차적인 거고요. 어허.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게 대못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대선 판도로 바꾸겠다. 아, 그럼 물론 국민 여론을. 아, 여론을. 왜 그 재미를. 아, 그 대목에서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선 판도를 많이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종전 선언을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렇죠. 아, 그 얘기고 나는 뭐냐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네. 그것도 얘기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죠. 문재인이가 자기 종전 선언을 남긴. 예. 네. 바꿔 말하면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퇴임을 해가지고, 이 누구냐, 퇴임한 이후에, 김대중이한테 그 정치보복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야. 맞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지. 그걸 안전판으로 사망. 아,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도, 저기, 우리 심재동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금 저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딱 판명이 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재판에 확실히 재판에서 확실히 네. 이겼잖아요. 네. 그 고영주 대표. 고영주 대표님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종전선언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야. 이때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이걸 그 지금 북한하고 계속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예. 또 중국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서 완전히 이것을 그렇게 저 확정하겠다 이런 하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인기를 얻고자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종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럼요. 이순신 박사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 네네. 고영주 변호사가 네. 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제 한 6년 끌어가지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재 파기 한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고를 실었더라고. 예, 예, 예. 조선일보에 며칠 전에. 네. 그게 고영주 변호사가 네.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인 걸 법정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증언. 네, 네. 그리고 근거 사실을 증언한 게 있다고. 네. 그게 이게 딱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유엔 사령부 해체와 네. 주한 미군 철수로 직결되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주장. 이게 이 말 자체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한 말이라고. 공산화하자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더라고. 사실 이제 이 말이 결국은 공산화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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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예. 시청자들한테도 한번. 아, 예. 이거는 신문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관계, 보니까. 관계난 거지만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변호사의 6년 투쟁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 이 내용은 국민들이 많이 아는데 알죠. 예. 그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근거가 뭐냐? 네.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게 30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법정에서 네. 그 중에 이게 딱 들어있다고 종전선이. 종전선은 주장하는 자체가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거는 완전히 그게 적하 대한민국 적하시키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유엔에 가서 문재인 씨가 종전선언을 한 것은 네. 그 자체가 바로 고영주의 논법에 따르면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임을
스스로가 고백한 거. 그렇죠. 입증한 거다. 예, 예. 네, 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예. 네. 그렇죠. 어, 이 박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신대중도? 예. 어, 그럼, 왜냐면.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 종전선언 했다고 그 뉴스 봤을 때. 예. 소름이 끼쳤겠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아, 그 사람이 저.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유. 문재인이가 저 대통령 취임 전에. 네. 그 자기가 자서전이라고 운명이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2017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5월 달에 나왔어. 그 제가 그 운명이라는 책을 내가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네. 제 책이 7월 달에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교보문고 이렇게 대행서점에 자판에. 네. 그게 저 자기 개발서에 날라리 책이 나와 있었다니까. 제 책하고 문재인 운명하고. 아, 또 자기 또 PR 하시는구나. 아, 아니, 아니, 진짜. 아. PR 아니고. 아. 근데 그 책에 뭐가 있냐면은, 월남이 폐망하는 걸 보고. 그렇지. 희열을 넣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 월남이 공산을 한 걸 보고 희열을 넣기면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설령 그 희열을 넣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프린트로 남긴다는 건. 그건,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용기가 그렇죠. 필요한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랬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네. 사람. 네. 그렇죠.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이가 인사청문회에서 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네.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네.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거 아니야. 네. 나는 사모맹으로 나는 구속됐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예?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의 사건이 네. 한두 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네, 네. 맞아요. 저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진짜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네.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에서 그냥 왕조시대였잖아요, 중국이. 네. 왕조시대였다가 네. 모택동에 의해서 1949년도에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네. 네. 국민당과 이게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면서 그 1949년 10월 1일 날, 네.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면서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공산화되면은 이걸 민주주의로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계속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나는 그 문재인 씨가 유엔에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는데, 북한 핵 문제, 예. 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예. 언급을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우리 저 군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 인격 행성 자체가 그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절대 얘기 안 해. 딱 닫고 그 지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철저하게 그게 완전히 몸에 배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항상 그렇게 놓아. 불리한 건.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이거는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렇죠. 딱 이야기한 게 뭐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1년에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 의지가 확고하다. 그걸 몇 번 이야기했어. 그리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그걸 계속 먹어 먹었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핵이 그냥 이거 완전 진짜 심각해졌어요. 아, 보통 문제가 아니지. 보통 문제 아니야,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이 없어. 뭐 정의용 나중에 또 이야기 다 하겠지만 네네 아주 무책임한 근데 그 예, 아주 무책임한 예, 진짜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뭐 무책임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그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죠? 무책임한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긴 했다. 예. 뭐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예.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는 국민의힘이나 그 잘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너는 그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약속을 왜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중요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제일 야당부터 그거는 계속 추적해 따져야 되거든.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왜 국민의 생사가 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렸잖아요. 북한 핵이라는 거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엽지기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핵한방 떨어지면 그냥 끝나버려요. 대한민국 사라져. 예.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챙길 거 다 챙겼단 말이야. 각종 선거에서 다 이기고. 다 이기고. 예? 재미 실컷 봤는데 네. 그게 전부 거짓말로 속인 게 만천에 다 드러났는데 그걸 철저하게 그 따지고 추궁하고 고백을 받고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지금. 그게 이제 그 제일 야당이요. 지금 완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완전 해체해야 돼. 야 정말. 근데 문재인이 이제 그 유엔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전선을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다음날 이제 김여정이가 그렇지. 9월 24일 날 또 문재인의 종전선언 제안은 매우 흥미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좋은 발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날 또 이제 종전선언은 남북 그 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수뇌부 상봉을 통해서 뭐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될 일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주고받고 아주 북한과 남한이 지금 신이 났어. 신이 났어. 한번 얘기 뚝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그럼. 뭐 이걸 또 우리 이 언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맨날 그걸 것도 중계방송하듯이 계속 방송을 해주고 참 과관도 이런 과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가 이런 상태까지 지금 되어버렸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 이순인 박사 분노하시는 거 보니까 든든합니다. 네. 네. 아니 정신 못 차리는 국민도 많지만 네. 그렇게 참 지성인 중에서도 침묵하고 또 꼴에 또 좌파 행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좌파처럼 해야만 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 김여정 입에 주한미군 철수 네. 전략자산의 철수를 입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그 지금까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뭐 김여정이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지. 네? 이게 뭐냐면 남북정상회담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지금 그 주한미군 철수를 갖고서 남북이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북한의 수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북한이 제일 급한 건 이제 대북 제재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김정은 리더십에까지 지금 그걸 문제를 이야기가 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인 거는 그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취업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북 제재와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이어지면서요. 그렇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게 딱 하나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지. 왜? 그게 북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저 집단 아직 못된 놈, 진짜 나쁜 놈들이지만은. 그렇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거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와해만 압박을 강력하게 하면은 저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대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만 와해되면은요. 대한민국 그냥 자기들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주한미군 철수 바치는 게 주한미군이라고. 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이도 사기를 쳤지. 네? 계속 사기. 김정일을 만나보니까 아, 뭐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더라. 거짓말.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거짓말이 똑같은 거야. 예. 노무현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예, 예. 이번에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예. 이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속이는 거죠. 이거 완전 속이는 거지. 예. 주한미군 문제. 그럼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보수가 반발하고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일종의 그 사기를 치는 거지. 사기 치는 거죠. 왜냐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 예. 그게 문재인 입에서 북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놓았더라면요. 네.
요런 싹 싸늘해지거든. 왜냐면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보수뿐만 아니고.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의 야당까지. 이거는 굉장히 자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연막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연막을 치고 입고 가는 거예요. 예. 어? 예. 아주 그러니까, 이, 저, 문재인, 이 집, 이 일당은요. 예.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이죠. 완전 이 사람들은요,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참 나쁜 사람들. 그게 공산당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아홉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산 중국 공산당의 9대 행동 지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동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투쟁, 강탈, 불량, 이간질, 사악함, 기만, 소멸, 통제. 이 아홉 개가 기본 행동 지침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까지 근데 정권 이게, 유지하고. 예, 그걸로 정권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공포정치로 이게 적용이 돼요. 공포정치. 우리나라 지금 공포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의 통치 방식이나 문재인 통치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김정은 통치 방식. 김정은 통치 방식. 네, 그렇게, 어?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는. 공산주의식 통치 방식이죠. 아, 이들이 또 그러고 결국은 그렇게 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또 뭔가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한때 우리나라를 뭐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그렇지. 뭐 이러고 뭐 건국 기념일을 바꾸자. 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미국에도 똑같아요. 미국의 좌파들이 또 주장하는 게 미국이 그러니까 건국 기념일이 1774년 뭐 이렇게 돼 1776년인데 7월 4일인데 1776년 7월 4일인데 1669년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미국 건국 기념일을 누가 왜 그런 이 좌파들이 그게 왜냐면 1669년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온 때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뭐라냐면 미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 그런다니까. 웃긴다. 예? 미국의 좌파들도. 네, 미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네들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모르는 지네들,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그 교과서들. 네, 근데 이재명이가 네.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다. 네. 이렇게 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일련의 맥락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좀 그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저 공산당도 얘기하는 게 항상 친일, 반일을 주장해요. 반일. 그렇지, 반일. 네, 반일 주장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딱 밝혀 있는 요거는 수시로 쟤네들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 심재동님 말이에요. 네. 그 보니까 뭐 3개월 대통령이 되면 3개월 안에 예, 예. 북한의 그걸 폐기하겠다. 저는 그랬어요. 그거 너무 큰 소리 치고. 아, 저는 가능해요. 대통령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근데 그게. 그게 지금 그 언제 전국의 국민들 대상으로 방송이 나갔는데 그게 감히 제가 어떻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아니 그게 한번 된다는 거예요. 제 성격이요. 남한테 거짓말하면 성격 얘기하지 말고 제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못해. 뭐 해군 사관에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3개월 동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3개월 내에 북한 핵 위협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끝내버리죠. 대통령 되면. 예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시켜줘야지. 그래도 시켜주면 좋은데. 그 신대동님을 시켜줘야 돼. 안 시켜주면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거야. 잘못됐죠. 근데 뭐. 나는 내가 솟자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핵 문제.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 예,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치지. 아, 사실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요. 예. 충분히 대통령 감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이상 대한민국 국가 이익의 사회적인 소위. 사활적인 국가 얘기잖아요. 북한 핵 문제 이거는. 네. 그거를 완전히 해결한다. 그것도 임기 초에. 대통령 되자마자. 하자마자. 이거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이게 살아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완전이라고만 예, 말씀하지 마시고. 그 해법이 뭐냐. 어떻게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3월 9일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발표 당선자가 뭐 10시쯤 넘으면 당선자 딱 나오잖아요. 예, 밤 10시. 맞아요, 예. 다음날 당선장 받자마자 첫 메시지 북한한테 보내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100기든 70기든 이제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수송선에 다 실어놔라 이거 빨리. 아 수송선에 실어가지고 국제 사찰기구의 사찰을 받아라. 언제까지? 내가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딱 보내는 거예요. 5월 10일까지. 그 5월 10일까지. 그렇죠. 그럼 두 달 후에. 두 달. 두 달 동안에 예를 주는 거야. 근데 김정은이가 바로 그 말을 왜 들을까요, 그러면? 아, 정식으로 보내는 거. 왜? 자기 대통령이 보내는 건데 무시 못 하죠. 절대 못 해요. 자기, 문제는 이미 끝난 시대야. 내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잘 보이려고 좀 자기들도 뭐 이렇게 국리를 하고 있는데, 예. 당선된 대통령이 뭐가 메시지 왔다 이거야. 딱 하나 왔어. 핵탄도 다 수송선에 실어가지고 대기시키라. 그리고 국제사찰 두 달 동안 두 달 내에 다 받아라. 내 취임하기 전까지 딱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했다 이거야. 안 하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동안 다 준비해 놨는 거야. 왜 인수위에 다 있잖아요. 예, 예. 그 국방 얘기 분과. 그렇지. 준비시켜. 국방부. 따다다닥 딱 준비해 놔가지고. 안 했다? 바로 김정은 리더십 와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참수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소위 연성작전, 소프트킬로 죽이는 거야. 김정은. 아. 아, 왜냐면 김정은이가요, 제가 계속 전략적 중심이 말씀드리는데,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지가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게요, 깨지는 순간 끝나버려요. 아니, 어떻게 연성 소프트킬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일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USB가 들어가고, 뭐, 한국 드라마를 보고, 뭐, 이래가지고, 아는데, 암암리에. 예. 이걸 완전히 이제 공개적으로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완전히 그, 김정은이가 물러나도록 만든다? 아니, 김정은이한테 너가 속았다. 그렇지. 모두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 다 포함해서 다 알아버렸다 이거야. 김정은이 나가지를 못해요. 한다니까. 아, 그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지. 아 그래? 예. 네. 방법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성 소프트킬로 김정은 체제를 흔든다 이게. 흔든죠. 그럼 김정은이가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할 수 없다 이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죠. 포기 반드시 한다 이거야. 나는 그걸 확신해. 그런 여러 가지 선례가 있어요. 근데 김정은은 특히 저는 너무 이게 체제가 공고한 것 같지만은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 공고한 게 굉장히 허술한 체제예요. 저게 왜?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폐쇄된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체제가 이게 딱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탁 깨지는 순간에 팍 깨져버린다니까 지금 달걀 깨지듯이.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요 굉장히 쉽게 붕괴돼서 붕괴된다 이거야. 달걀 우리가 이거 단단해 보이잖아. 그것들 보면 동그라미 게 탁 깨지면 탁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 한 점에서 깨져버린다니까 저 체제가. 그러니까 심재동님은 군 출신으로서 그런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 아 그리고 제가 그 전문이에요. 제가 아이오 그러니까 그런 작전에 내가 저 한국군 창시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그런 작전? 정보 작전. 정보 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이 있는데요. 예. 그거 제가 합쳐서 초대 정보 작전 과정을 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자연의 개념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로 말하면 뭐 그냥 솔깃한 지금 구라를 푸는 게 아니십니까? 구라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군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해보셨구나. 예. 그렇죠. 아 군대에서 그거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럼요. 그 전쟁 요소에 다 적용하고. 아 어떻게? 제가 과정할 때 처음으로 전쟁 요소에 북한의 정보를 넣어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느냐? 그렇죠. 심지어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대북 공선 보내고 전단 삐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휴전선 학성기 뭐 그 다음에 증강판 이런 거 우리가 국민들 그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죠. 코만도 솔라라는 비행기가 있단 말이야. 아. 그 비행기에서는요. 북한 평양 방송을 주파수를 탁 낚아채 가지고 네. 평양 방송을 마비시키고 평양 방송을 비행기에서 때리는 거예요. 아. 그럼 북한은 주민들은 그 평양 방송 하나만 예를 들어 들을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우리가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양 방송 되고 네. 그 주파수를 그렇지. 평양 방송국을 점령을 해야 평양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평양 방송 주파수를 아하. 우리 비행기에서 아하. 항공기 군용기에서 스내치 빼앗는 거야.
평양 방송을 마비를 시키고. 시키고 거기다 달고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전자전으로 마비를 시키거든. 전자전. 그러니까 전자전 기능이 들어있다고. 아유, 예. 그다음에 군대 있을 때 해보셨어요? 아, 그럼. 아, 그다음에 이제 진중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다음에 그 방송 주파수를 가지고 항공에서 때리면은 여러분 저 윤창중 우리 대표님이 예. 방송하는 게 평양 시민들을 건너 날아간다니까. 어. 그것도 할게요. 그럼 김정일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 거기까지 와 있구나.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근데 심재정님. 나는 외도 무궁무진한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동님의 그 생각이라든 구상 그것이 딱 바로 먹히면 좋은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그 정권이 셌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그냥 정권이 하라면 그냥 그대로 기어서 하는 대로 지금 정권 말을 너무나 잘 듣고 있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그냥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만이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그게 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알게끔 뭐 어떻게 했다 이랬을 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 김정은이는 아니라니까. 얘기 들어봅시다. 이라크전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2003년에 일어났잖아요. 예, 예. 그 제가 그때 합동참모본부에 정보작전 과장할 때예요. 그리고 이라크전을 분석을 했다니까. 예. 딱 분석하니까 그, 제가 저 합동전까지 보고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이라크가 완전 북한 체제 비슷해요. 독재 체제가 아. 후세인. 예, 예. 후세인 독재란 말이야. 후세인이 장기 집권을 그냥 20년이니까 했잖아요. 네, 네. 완전히 이게 통제가 돼가지고요. 예. 북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지. 근데 그게 완전 공포정지를 했거든. 네, 네. 그게 그거 나면 뭐 죽어. 그런데 다 흔들려 버렸잖아. 왜? 이라크전 일어나기 전에 미군이요. 예. 예를 들면, 이라크 장군들이 핸드폰이 있었다고 그때 네. 2003년이니까 메시지 오는 거야 네. 어? 딱! 김 장군 예를 들면 예. 당신 말이야 후세인 그 대통령 조만간 제거된다 그러니까 똑바로 차리고 우리한테 협조해라 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야.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음날 또 와 다른 계속 모든 장군들한테 가는데 메시지 그러니까 완전 흔들리는 거야. 그게 미군의 작전이구만. 작전이지. 그게 그거 다 아유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이라크전이 분석 결과요. 이라크군이 굉장히 그 이라크군도 강했어요. 공화국 수비대라든가 이게 엄청났죠. 저항다운 저항을 안 했어요. 야. 왜 안 했느냐? 저항 의지가 이미 개전 전에 말살돼 버렸어요. 장군들부터 저항 의지. 왜냐? 군사작전 전쟁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세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 장악하고, 막, 네. 막 하는데, 예. 제일 조안점 두는 게 저항의지 말살이에요. 아, 저항. 적의 저항의지 말살. 의지 말살. 아, 근데 적의 적군이 저항의지가 네. 말살되면은, 그렇죠. 준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딱 끝났어. 그렇지. 나머지 평정작전하면 돼. 승부작전하고. 그게 이제 칼폰. 칼폰 크라우제비츠 네, 전쟁론에 네. 나온 대목이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복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맞아요. 어? 네. 그 정도로 무참하게 깨버리는. 네, 크라우제비츠 그 저항 의지. 그렇지, 나오지. 저항 의지가 나오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점. 저도 상당하죠. 워낙 수준이 높습니다. 아, 칼폰 크라우제비츠의 네, 그 소위 말하는 공격을 할 경우에는 네, 네. 상대방이 반격을 못하도록 묵사발을 내야 한다는 거지. 잔인하게. 예, 완전 선별해.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파에서는 좀 그렇게 잔인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 예. 그래요. 예, 그런 시점에서 늘 그냥 봐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게 제가 중요한 말씀 그러면. 드렸는데 한 마디만 부연하면 예, 예. 우리가 국민들이요. 북한에 저렇게 해가지고 급변 사태가 생기면 뭐 어제 뭐 시비 톤도 보니까 국민의힘 예 홍준표 후보가 그렇지로 막 작게 501호를 아느냐 뭐 이런 거 묻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짠터만 윤석열 후보는 진짜 그런데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좀 제가 보기에 참 그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대부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 국민들이 북한이 급변사태 하면은 뭐 또 북한이 도발하면 막 북한이 참수작전 한다든가 북한을 정밀 사격한다든가 이렇게
무력투사 위주로 생각해요. 무력투사. 반드시 파괴가 일어나고 또 살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명살상이.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주축이 우리 보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쌍방이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아하. 저는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니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작전이라니까. 그게 3개월 내에 가능하다. 국민의 의식을 붕괴해버린 거야. 예. 네? 근데 제가 한 약간 예를 드릴게요. 이라크전 끝나고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우리가 딱 입수를 했죠.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다니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이라크전 해보니까 그 요즘 전쟁 양상이 바뀌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뭡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그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작전입니다. 이런 소. 그 옛날하고 저 전쟁 그 양상이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여론전이잖아. 이게 요즘 워낙 매스 미디어 발달돼가지고 막 전쟁 현장 실상이 막 실 날아가는데 피 흘리고 막 사람 죽고 이런 거 막 나오고 이러면요 여론이 안 좋아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크라우젭 말씀대로. 예, 예. 정치의 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전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정치의 연장을 전쟁을 했는데 정치 이걸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막 사람들 죽고 피 흘리고. 그렇지.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와이프도 죽고. 야 전쟁 베트남 영화도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반전 여론 일어나고 이래서 하면요. 네.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안 죽이고 안 부수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 예. 그걸 신속 결정 작전이라고 그래요. 래피드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 그게 이라크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래피드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 RDO라고 그래요. RDO. RDO. 빨리 끝내버린 거야. 이라크전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살상이 안 일어났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가서 빨리 끝내버려.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지. 네. 그리고 가난 반격할 수 없어. 사람 적게 죽이고. 적게 죽이고. 적게 사람자 캐주얼티가 적게 나오고. 그게 지금 2003년인데 지금 벌써 지금 18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8년 전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수단이나 개념이 많이 또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네. 그럼 뭐 그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겠어요? 근데 이라크전이 2003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걸프전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1999년. 예, 예. 불과 4년 전인가? 4년 만에 엄청 변했거든요. 그렇죠. 벌써 스마트 폭탄에 그 정밀 타격 그 또 붙어가지고 그냥 몇 배가 올라버립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그냥, 전쟁 일어나면 뭐 다 우리 죽으란 말이야? 김일성 대통령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고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국민 피해 없이 또 적도 그렇게 많이 안 죽이고 우리 목표를 달성해서 북한 핵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이야기. 네. 자, 우리 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 중국이 우리한테 그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 코어시버, 영어로 말하면 코어시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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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뭐 또 당연하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뭐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수님 박사님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중국에서 진속을 했구만. 네, 그렇죠. 네. 그 내용도 한번 좀. 네, 정의용 그 장관이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예. 중국 외교정책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한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이렇게 물었더니,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그렇게 강압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네.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난리 났잖아요. 중국 대변인이냐. 이렇게 하고, 진짜 우리 그래도 언론들이 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얘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제 죽어 있다면 근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목을 채른다고 언론에 썼어야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예, 목을 채야지 진짜.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구시보, 황구시보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이라고 해요. 황구시보를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러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뭐 진중 발언이라고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의용 아주 뭐 지들 마음에 딱딱 드는 말을 해서 한 거에 대해서 뭐 극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황구시보에서는. 그 황구시보의 네. 사설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아, 사설에서. 사설까지? 예, 네. 사설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균형을 하고 있다고. 예,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네. 한국에 대해서 네. 한미 간에, 저 미중 간에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네. 이건 엄청난 이야기야. 이게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정의용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고칠 게 아니지. 이 머리가 그런데 뭐 어떡하게. 공부할 시기는 지났고. 아, 네. 그 나이에 70이라고. 진짜 저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하고 우리를 얼마나 함부로 보고 그럼.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기가 막히고 저는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한 30년 뭐 이렇게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과의 MBC에 있을 때도 방송 교류 담당도 많이 해왔고. 또 자기 피하라는 거. 예. 네. 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중국을 무슨 말이야. 중국 많이 가보시겠다, 그죠? 엄청 많이 가봤죠. 아, 저는 중국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두 분은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자기 피하러 가는 거야. 내가 정신 차리야. 아니. 이야, 무섭구만. 독자들이, 독자분들이요. 네. 이 말씀을 하셔야 근거가 확실하니까. 아니야, 이 실현하는 거 아니야? 이 생활력이 대단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이런 뭔가 있다는 걸 기본에 깔고 얘기하셔야지. 아, 독자들도 신뢰를 하죠. 아, 그런 사람이구나. 맞아, 맞아. 저런 사람이 있는 얘기하니까 아, 신뢰가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근데 콘텐츠로 뭐 심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뭐 이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거 있잖아. 아니 그거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 업무를 중국과의 그 이 교류를 많이 해봤어요. 이런 역사를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까. 저는 진짜 92년 8월 아니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아, 쭉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라도 하나 알려고 엄청 그렇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80년대 90년대 네,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친절하고 좋아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시진핑 시대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2012년 말에 이제 시진핑이 들어섰거든요. 2012년? 예, 12월에. 그때부터 시진핑 시대부터 딱 이렇게 완전히 한국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를 하고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무시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2012년 말. 12월이라는 예. 게 예. 이게 언제냐면 노무현 때예요. 예, 예. 노무현 10년. 네. 네. 노무현 집권하고 겹치대. 네, 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중국은 원래는 이제 원래 중국 주석은 그 임기가 5년이고 그렇죠. 5년을 더 줍니다. 그래서 10년간을 하는 게 이게 임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시진핑은 계속 연구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그 기본대로 한다면 내년에 2022년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쯤은 내년에 바뀌는 거예요. 네네. 지금쯤은 이제 중국의 차세대 차기 이제 그 주석이 다 물망에 오르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자기 완전히 황제지. 예, 예 황제가 돼서 종신. 네, 뭐, 네. 지금 종신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건, 그쪽으로 예, 좀 기울어. 지금 보면 뭐 전랑 요즘에 와서 또 전랑 그렇지. 외교라는 걸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세 전랑 외교. 예. 전쟁할 때 정자고 늑대 랑자. 랑자. 예. 이런데 전랑 외교 이게 왜 나왔냐면 중국에서 2015년, 2017년 네. 1차, 2차 이렇게 영화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 영화에서 이제 전랑 외교 부대가 전랑 부대가 있었어요. 전랑 부대. 전랑 부대. 그 전랑 부대의 전사가 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도 여기 관심도 없고 좀 이런 상황에서 이 전랑 부대 전사가 이게 나가가지고 그걸 다 초토화시키고 승리를 이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랑이라는 걸 따와서 전랑 외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있고 세계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그냥 막 대하고 이러므로 해서 지금 중국은 사실은 세계로부터 왕따가 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거쳐서 이 지금 중국 외교부 저기 뭐야 그 황구시보에서 우리 정의용 그 우리 장관을 장관의 그 그냥 대변인 중국 대변인 같은 그러니까. 말을 아주 그냥 극찬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지. 네. 저는 이게 지금 정권 바뀌면 정의용은요 제가 대통령 되면 무조건 감옥 1호를 보낼 때요. 왜냐면 이게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킨 죽음이야. 주범이지. 그 안보실장 하면서 그 국민들 속이고 안보실장 하면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예. 김정은이가 핵 폐기한다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정상회담 하자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뭐라 그랬냐. 북한이 핵 폐기 할 것 같으냐 했더니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정의용은 진짜 어려운 지금 어려운 질문이다. 어? 정의용이고 지금 뭐 문재인이고 지금 한국의 정서도 모르고 저렇게 친중 친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지금 반중 정서로 완전히 돌아선 거 아세요 지금? 그럼. 완전히 지금 반중 저기로 오히려 이럴수록 국민들이 그럼요. 특히 젊은층을 젊은층들은 일본보다 중국을 싫어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고 방금 진짜 방금. 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이야기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반중을 나가고 있는 거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 옛날에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더욱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동안에 이게 중국에서 역사 공정을 했잖아요. 그렇지. 이런 뭐 우리 고구려 시대 이런 것을 다 자기네 거라고 지금 그동안 그 역사 공정을 해왔고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을 하면서 또 여기에 또 우리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SBS에서 조선 구마사 이거 해가지고 이거 됐죠. 말도 되지 않는 걸 방송을 했잖아. 2회 방송하고 이거 접어버렸잖아요. 네. 이거하고 뭐 중국의 알몽 김치 이런 것도 또 알몽과 김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 위주로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다. 이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예, 그렇지. 예, 중국이 우리 이웃인데. 그럼. 예. 이 전랑 외교란 말이 왜 나왔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징기스칸 병법이라는 게 이게 늑대전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늑대가 무리를 저어서 공격하고 살아가는 생존 그 전법이 네. 완전히 늑대 그 늑대 전법을 징기스칸이 그대로 모방을 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네. 거죠. 이걸 내가 굉장히 공부를 했다고. 늑대전법이라는 거. 네. 그래서 시진핑이가 늑대를 굉장히 늑대전법에 대해서 소위 말 징기스칸 전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컨대 뭐 늑대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양이 뭐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100마리를 싹쓸이 안 하는 거야. 한 80마리 정도 이 포획을 하고 나머지 20마리는 살려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징기스칸도 이제 그 지배를 하는 나라마다 가가지고 그런 전법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랑 외교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역사가 엄청 오래됐네요. 그럼 엄청난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한 15년 20년 전부터 중국의 이 소위 말 늑대붐이 불었다고. 늑대를 알자. 참. 징기스칸의 그 위대했던 그 징기스칸 제국은 여기 지금 책이 늑대 책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걸 읽어본 거야. 그럼 늑대 도사시네. 늑대 도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꼭 늑대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 내가 이 늑대를 언제 연구했냐면. 내가 3년 동안 집거할 때, 네. 집거할 때에 소위 말 늑대를 연구했어요. 이 늑대는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모든 동물은 죽을 때 이제 눈을 깝니다. 깝는다. 눈을 깔아. 깔아. 자포자기를. 예.
근데 유일하게 자포자기, 죽을 때까지도 자포자기를 하지 않는 동물이 늑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뜨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더 강하게. 강하게 저항하는 그 눈빛을 보인다고. 어. 죽을 때도. 까지. 야. 네, 그런데 뭐 소나 뭐 이런 게 도축되기 전에 크, 눈물을 흐린다던가 네. 자포자기를 하는데 네. 유일하게 포기를 하지 않고 아. 그 전의를 살리는 게 늑대야, 늑대. 난 늑대가 나한테 준 그, 그 하나의 그 용기랄까? 내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그 늑대와 대화를 했어, 내가. 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그 눈을 깔지 않는다. 응?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네. 라는 그 갑자기 늑대가 너무 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늘 하면서 이제 그 국민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절망해서는 안 된다. 네, 네, 네.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네. 어디서 공부한 거냐면 바로 네. 늑대. 아, 네. 늑대 그 늑대를 징기스칸이 이제 모방해가지고 네. 거의 그 징기스칸 병법이라는 건 늑대 병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시진핑이가 해가지고 과거 10년 전 같으면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뭐 할 말을 하고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네,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전략외교가 우리를 지배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네. 이 박사님.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할 말씀이 남으신 거예요. 예, 있죠. 그 반중정서 이게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중국은 한국을 깡패처럼 대한대요. 중국은 한국을 대하듯 깡패가 대하듯이 하고 그렇지. 또 한국 정부는 중국에 너무 굽신된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네,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국인 84%가 중국을 싫어한다. 부정적이다. 84%? 네, 84% 이렇게 하고 실제 그럴 거예요. 미국인도 75%가 중국을 싫어한대요. 아, 우리 국민이 네. 미국 국민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 예. 네. 그리고 몇 퍼센트? 75%. 미국은 75%, 한국은 84%. 이게 소위 말하는 친중 정권이 네. 낳은 네. 그 역풍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계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요. 아, 이제 전에 여태껏 중국어 열풍 얼마나 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중국어를 안 배우겠대요. 아. 근데 또 그러다니까 중국에서는 또 영어를 안 배우겠대요. 중국에서 각 학교에다가 영어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영어 과목을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시진핑 사상을 다 또 추가를 했어요. 하. 와, 이게 중국이 완전히 자멸의 길로 이걸 간다고밖에 할 수가 그렇네.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게 참 뭐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네. 말씀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세계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 이제 완전히 지금, 네. 완전히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주계장막이었잖아요. 옛날에 못된 뚱시대 다시 주계장막으로 가네. 주계장막이로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야, 융카세 TV가 대단한 거야.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어? 네. 진짜 그 네. 대단한 TV다. 정말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 세계의 중심이었다. 중국이 옛날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어? 저기 왕조 시대 때 그렇지. 이랬는데 그 시대로 다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가겠다. 중화 사상을 되찾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왕조 시대였지 이게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독재 국가가 아니었을 때는 그게 가능을 했겠죠. 뭐 정치를 잘하고 아하. 뭔가 이렇게 됐으면. 근데 이 독재 국가에서 도저히 될 수 없고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지. 예. 우리가 중국에 예. 줄을 서게 되면 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가 지금 보이는 거야. 또 보이죠. 중요한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우리 네. 대한민국을 네. 중국 네. 쪽에 줄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완전히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야. 그야말로 시대 착오가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의 외교안보 정책 중에 보면 내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당장 내가 대통령이 되면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네, 맞아, 맞아. 아이고. 이거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가 어느 정도 진중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네. 한 말씀 하세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지금 맞? 중국과 중국 이렇게 소멸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중국을 왜 바라봅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껏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현재까지 발전해온 이것도 친미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어? 그런데 지금 여태껏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이렇게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친북, 친중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자멸의 길로, 대한민국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것을 바르게 가려면 친미로 가야지.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진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완전히 뭐 야, 아주 실망적이. 어제 어제 그 왜 그렇지 그게 해주세요. 국민의힘 방송 토론 TV 있잖아요. 토론. TV 토론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걸 물었어요. 당신 말이야 그 대중국 산불 정책 그 약속 그거 폐기 안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어? 지금 시합 간다 이렇게 물으니까. 야 윤석열 후보도 참 사람도 이렇게 뭐 비겁하대. 무시하면 된대, 무시. 중국 그냥 무시해버린다? 아니, 산불 약속한 거를 무시한다, 이거야. 무시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산불 약속을 이거 완전 철회해버린다든가, 폐기한다, 얘기는 하지 않고, 그렇지. 무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약속을 했다, 이거야. 그렇지. 국가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다가 이거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경화가 국회에서 얘기한 거야. 네. 그렇죠. 근데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거는 나는 약속을 했지만은 나는 무시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분, 저 윤 대표한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예, 예. 제가 윤 대표한테 약속을 뭘 언제까지 이걸 뭐 돈을 빌린 걸 갖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사정이 지어가지고 돈 갖게 하는 거 약속한 거 나 무시한다. 내가 무시한다. 이러면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ABC가 안 돼 있더라. ABC가 안 돼 있어, 이 사람 보니까. 큰일이 돼. 예, 큰일.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외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1, 2위를 하고 있는 뭐 윤석열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이 외교, 안보, 국방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야. 백지야. 아, 진짜. 정말 좀, 진짜 뭐. 심각해, 지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심재동님 요 자리에 네. 윤석열이나 네. 예컨대 이재명을 앉혀놓고 한번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되겠냐 말이야 지금. 뭐 소프트킬이니 이런 얘기 할 수 알겠냐는 말이야. 그게 뭐 그게. 어? 그러면서 어제 뭐 뭐 저 누구냐 홍준표가 말이야 윤석열을 가르치더라고. 아 나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대. 어? 좀 그러대요. 아니 홍준표가 언제 외교 안보에 전문가 돼가지고 경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한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뭐 전시작전 뭐 전작 어? 작계 5035가 뭐냐는 등 말하는데 둘이 완전히 서로 모르니까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미국 대통령한테 뭐 전화하겠다는 등 어? 네. 야 나 참 그거 보면서 내가 얼굴이 정말 화끈하더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진짜. 거기서 무슨 최재형이가 알겠냐고. 네. 어? 네. 윤석열, 뭐, 유승민, 뭐야? 지가 언제 국회의원 국방을 해봤어? 원희룡, 뭐야? 이게 무슨 뭐, 제주도 도시사 밖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심재도 같은 분이 정말, 국가가 이 군을 지금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방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경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권 저 그 정책에 의하면요. 예. 사실 군대가 필요 없어요. 아 군대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통령이 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돼 있었잖아요. 예예. 그전 정부에. 그거 없이 해라! 야. 다 없이 해버렸는데, 뭐, 문서에 다 사라졌어요. 국방부, 어느, 뭐, 국방백서, 뭐, 국방기본정책서, 뭐,
장병 정신전력 교부 뭐 등등 공식적인 모든 국방부 문서에 육해공군 문서에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적이 없는 나라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뭐야? 존재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중에도 저 지금 여야 어 그게 없는 거야 지금. 그 이준석이 얘기 좀 해보자고요. 이준석이. 네네. 지금 이렇게 아이고.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거 왜 갔죠, 진짜? 야,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가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 했더라고요. 그게 뭐 무슨 첫날 워싱턴 DC에. 그렇지. 무슨 대학 쪽 가가지고 그 재미 유학생들 와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한인 식당에서 그 우리 교포분들하고 뭐 정책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뭐 모임을 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이렇게 했죠. 아, 보니까 미 조지 워싱턴 대 로스쿨에서 이제 유학생들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또 이렇게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당대표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런 거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인기 없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기 없는 정책들을 미련스럽게 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너무 기가 막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탄핵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마디만 탄핵당해도 싸다는 이야기. 예, 표현은 죄송하지만 미련하게 약속을 지키려 했다. 아. 야, 이게 진짜 무슨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 진짜 이게 수준이 얼마나 정말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담배값 인상하는 게 잘못됐다. 인기가 없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뭐. 또 한일 위안부 협상.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꼬인 거 이거 좀 풀고 말이죠. 또 이제 국가 재정도 좀 튼튼하게 하고. 예. 결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인기가 좀 없더라도. 아, 박근혜 대통령인들 그 인기 없는 걸 몰랐겠어요. 그렇지.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좀 인기가 좀 이거 없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으로도 이거 양심상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거를 가지고 이거 이준석이 가지고 비판을 하네. 그렇지.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건 잘한 거지. 그러니까요. 어? 지금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그렇고 다 연금이 지금 다 고갈되는 거야. 어? 큰일. 참 이준석이의 그 뭐 정치를 하려고 지금 자기 정치한다고 미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준석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아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좋아한다는 게 우리 국가에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국가에 필요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인기 있든 없든가 이게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한 거고. 그럼. 중요한 게 지금 그 이런 걸 예를 든다면 대처 수상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정말 여성이면서도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여성 그 리더예요. 이 사람이 한 게 노조를 해체해버렸잖아요. 이게 노조라는 게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 이 조직인데 네. 이런 것들을 대처수상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걸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손도 못 대는 이런 걸 해결한 사람이에요. 네.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지금 당장에는 뭐 반대하는 저기도 많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당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검은 그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준석 당대표의 본식이 완전히 적당히 드러난 게요. 네. 뭐라고 그러자면은 좀 더 포퓰리스트 집으로 야 좀 더 포퓰리스트 그렇지. 집으로 집권하려고 했으면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는 포퓰리스트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 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의는 인기 위주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진짜, 내가 진짜. 뭐, 막말 놀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작자가 네. 제1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저, 감사기쁨님, 윤 대표님 늘 수고 많으세요. 오늘 고등학생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 아 죽겠네, 죽겠어, 쟤. 아, 이발하셔가지고. 이발. 오늘 그 토요일 날,
그 미용실 다니거든요. 예. 근데 그 원장이 내가 분명히 정리만 하라고 했는데. 정리 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르는 거야. 근데 아니 지금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계속 자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뭐 이런 스타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아, 좀 화나시겠는데. 아니 그러더니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거 아니야 나보고. 그거는 젊어 보인다는 건데 좋잖아요. 저 사장님한테 가서 공합도 해야 되겠네. 아니 공합도 하느라 난 지금 이게 내 영혼이 담길 머리스타일이 아닌데. 여봐요. 헤어스타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다고 그러시는데 그러구나. 진짜 잘 자르셨네요 하고. 이야 나 이거 아니고 좀 어떻게 방송을 안 할까. 이거 봐요. 헤어스타일 네. 정말 멋지십니다. 아 그렇구나. 원장님 또. 잘하셨네요. 어이 아 제가 봐도 너무 잘하셨어요. 예전 머리보다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논평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야. 근데 저는 진짜 이준석이 참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이정희를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랬더니 나중에 통진당이 이정희를 존경한다니 정말. 공산주의자를. 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야. 참 심각하네. 기가 막혀요.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는 뭐 박정희를 또 존경한다고. 그렇지, 이게 어느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체가 정체. 완전 네. 이중인격. 근데 김부겸이가 이제 총리가 총리 후보로 내놨을 텐데 그때 이제 이준석이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밴드랑 떠드는 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 자기는 그 김부겸이의 과거를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거야. 이선수기가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네, 네. 실형을 살았잖아요. 네, 네, 네. 당시에 500만원을 받았어요. 500만원을 받았으면 지금 5억 50억일지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실형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을 지금까지 숨겨놓다가 총리를 시키냐고. 어머. 와. 이런 자가 지금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이를 볼 때 정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참 진짜 심각하네 지금. 아 진짜 심각한 얘기라는 거야. 네, 네, 네. 지금 뭐냐면 김부겸에 대해서는 이건 뭐 참 어떻게 심각하네. 그 이념 자체가 전혀 검증이 안 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뭐 아직 모르잖아요. 어? 요즘 네. 국회 나와서 마스크 쓰고 뭐 답변하는데 그 참 끔찍한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여기 미국에 하버드대를 나왔잖아요. 이준석이. 이 하버드대가 지금 중국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인 거 아세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유학 가 있는 데가 하버드대예요. 완전 좌파대. 근데 여기 완전히 좌파 대학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데예요. 하버드가? 네. 그래서 거기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준석이 왜 저러는지 정말 제가 정말 이준석 사상을 정말 의심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이제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간이 전혀 없어요. 과학고 2학년 다니고 이제 하버드대학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를 다녔거든. 네, 아 프로그램? 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가 미국에서 25위 이내에 들지 않는 과예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해서 다 이게 1, 2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학과별로 뭐 유명 대학 틀리니까 그러니까 결코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이 하나 그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승민 사무실에서 인턴하면서 이제 비대위원이 스카우트 된 거지. 예. 그들로부터 완전 날탕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노무현 문재인이가 제대로 칼 마크스나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한 그야말로 이론가 뺄갱이라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위험하지가 않는 거야. 얼치기가 문제다. 얼치기. 이게 뭐냐면 찌라시 좌파라는 거거든. 찌라시 빨갱이. 소위 말하는 얼치기인데 그 운동권 학생들이 쓴 그 찌라시 있잖아요. 네. 이거 보고서 공산주의자가 된 거야. 아까 말하면 이준석이가 왜 위험하고 지금 지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자기 이 정치를 잘못 배운 거고 인문학 특히 보수 자유 우파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나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의 멘토가 누구냐? 유승민인 거야. 네. 유승민이가 이게 보수냐 이거야. 이게 완전히 보수를 빙자한 기회주의자지. 이게 소위 말하는 수박보수지. 수박보수. 그 수박그 이야기도 또 민감하죠. 수박이란 말을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수박보수. 그게 윤창중이가 만드는 히트한 조어 중에 하나가 수박보수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나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수박이. 아 이게 소위 말 김무성이다, 유승민이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부를 때 수박보수로 한 거지. 아하. 겉은 보수야. 근데 안을 깨보면은 좌파인 거지. 빨갱 거지. 그래서 내가 수박보수로 한 거거든요. 이중인격. 네, 이중인격. 완전히 표리부동. 표리부동. 네. 아. 이중인격은 바로 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지. 예, 네, 기회주의자죠. 이걸 내가 수박보수로 하는데 이게 무슨 일베용어라고 하더라고. 일베용어가 뭐냐면 그때 수박보수라고 해가지고 일베들이 계속 일베들이 수박보수란 말 썼었거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니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호남을 지지한다? 전혀 전혀 그거는 또 한번 보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베에 들어가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네. 호남을 비하해서 수박이라는 용어 쓴 그건 엉뚱한 이야기야. 네.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쓴 용어가 수박보수예요. 수박보수. 그 다음에 내가 쓴 용어가 또 뭐냐면 마우스보수야. 마우스보수. 입만 보수 있잖아. 입보수. 마우스. 어? 이게 다 내가 만든 용어라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서민보수. 어? 서민보수. 예. 그 다음에 뭐 입보수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예. 내가 만든 용어, 수박보수 이런 거. 아. 그럼 말을 쉽게, 그럼. 자, 그럼, 뭐, 나도 슬슬 내다락을 이제 하는 경우가 오염 됐어, 오염.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근데 네. 대표님이 자랑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자랑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시면 누구잖아요. 누가 이거 수박 보수 이거 얘기 안 하시면 누가 알아요? 수박과 보수를 네. 연결한 그 이 소위 말하는 네. 상상력은 대단한 거지. 네, 그렇죠. 수박 보수라는 말. 그러니까. 네? 근데 딱 들어오네요. 네. 그 소위 말 네.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수박 보수당이지. 그러니까 수박 아, 완전 겉은 보수 저 수박인데 안에는 완전히 다 불. 아스팔트 우파도 윤칼세님이 만든. 이야, 그렇지. 여기 그럼 지금? 아스팔트 갓브레스님이 아시는구나. 아, 네. 아스팔트 우파, 광장 우파 이거 전부 내가 만든 거지. 아, 그러시구나. 이거 내가 다 만든 거, 갓프레스 딱 나오시네. 예, 예. 그럼. 그래요. 그럼. 아. 뭐, 위장보수도 사실 내가 만든 거. 위장보수. 위장보수. 네. 와, 진짜. 위장보수. 그럼, 사실은. 그, 너무 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심재동님이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 전선, 이 자국전. 네. 이 깃발을 붙이고 처음 게스트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딱 어울리네. 제가 이거 딱 키가 높이가 맞는데. 아. 그래서 우리 그 이제 10월 3일 날 네. 오후 4시 일요일입니다. 네, 네. 자국전 출범식 을 겸한 이제 기념 토크 콘서트를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그 집행부를 다 소개를 하고 토크쇼를 할 텐데 그 우리 자국전의 활동 목표 중에 하나가 보수 자유파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3의 후보를 찾자.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경쟁하자. 네네. 경쟁하자 이거야. 네. 이게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지금 보세요. 이재명 게이트가 완전히 그냥 곽상도 게이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저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용단 벗겨가니까 벌써 돌아버리잖아요. 정말
정말. 그게 심각해요, 지금. 지금 뽑을 사람이 없대요. 예. 곽상도도 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이거 왜 곽상도 게이트라 그러냐? 이재명 게이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막 치고 나와야지. 글쎄요. 근데 뭐 탈당기회만 내고 그만두면 그걸 끝이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네, 야, 이거, 네. 이거 절대 정권 교체에 정말 적신을. 네. 그쵸. 그 대선 후보들도 이제 이게 저 뭐 중앙일보인가요? 네. 그저께 예. 그 여론조사 한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뭐 여당 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 네. 호감도가 예를 들면 30%면 비호감도가 60%. 아 그렇지. 배야 배 그 배더라고. 배. 지금 야당 많이... 야당도 마찬가지야. 윤석열 후보를 호감도가 윤석열 정확하게 그래 돼 있네. 30. 비호감도가 60. 60이지. 와, 그래서 그러니까 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렇죠. 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윤석열 지지한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이재명 지지한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네. 홍준표도 지지한 사람 없고 이쪽 이낙연 지지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나 보면은 바로 비호감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한 것에 두 배, 세 배, 어떤 사람 네 배, 다섯 배까지. 예컨대 유승민 같은 경우, 뭐 지지율이 뭐 5%인데, 비호감도는 70%. 맞아, 맞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제3후보를, 아, 이 사람이라는 거. 이건 나 승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의견을 유보한. 예, 네, 왜냐면 그렇죠.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제3후보가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왜냐면 또 의견 유보한 게 32%.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못 정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 네. 그리고 제목을 그걸 뽑았더라는 게 뽑을 사람 없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이 윤창중 TV에 지금 오늘 세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는데. 고전 제가 출연하기 전부터 제가 윤창중 TV를 굉장히 진짜 애청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3후보를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막 가슴이 떨리고 기대가 돼요 지금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승부수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비호감도가 낮으면은 지금 근데 윤석열 뭐 이재명 뭐 이런 이낙연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비호감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지지도를 이렇게 1, 2위를 유지한다면 제3후보의 출연이 상당히 부질없는 꿈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각자 다 60% 네. 70%야. 네. 근데 지금 방송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네. 이런 그 지금 후보들 네. 누구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네, 네. 뽑을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안정감을 주고 진짜 네. 정말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진짜 여기서 윤창중 TV에서 이렇게 이런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섰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저는 정말 앞으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정말 굉장히 저는 그게 11월 말. 네. 또는 12월 초까지도 결코 늦지 않은 거죠. 네. 네. 내가 볼 때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지. 그리고 워낙 매스미디어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SNS가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폭넓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라이징 스타의 부상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최재형이죠. 유카스 TV에서 한 달 정도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니까 대번 그 여론 시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대선 후보로 이제 부상을 했죠. 결과에 이렇지만은 그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더만 하여튼 좀 계속 안 좋은 현상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네, 네. 지금 우리가 보수 자유주의를 대변할 제3의 후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짧은 뭐 기간이 그렇게 앞으로 뭐 몇 달 사이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 뭐 여기서 찾게 네. 된다면 짧은 기간이면 저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고 예. 또 저는 윤창중 대표님의 안목을 네. 믿어요. 늘 말씀하시는 정치기 예, 예. 정치 기자 40년. 예. 그런 그 촉이라든가 안목을 진짜 믿어요 진짜. 그리고 또한 어디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창중 대표님의 사주가 박정희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다더라고. 아 그래요? 예, 예, 약, 뭐 다른 분들 부분 다른 면도 조금 있지만 비슷한 데가 굉장히 많대요. 사주가? 예. 대단한 사주를 타고 나신 거예요. 나 처음 듣네. 그래서 워낙 본인 자랑을 안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는데 그걸 우리 보고 조금 얘기하면 막 자꾸 우리 자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도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아이고 예예. 예. 본인 자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네. 제3의 후보가 나왔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원래 동방의 예의지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예, 예. 근데 이 좌파들이 너무 거세게 난립을 하다 보니까 네. 완전히 동방의 예의지국은 이제 옛날 고리짝 그런 역사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제3의 정말 좋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네. 정말 동방의 예의지국의 우리 그 나라로 좋은 면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네. 이런 국가로 좀 그런 좋은 우파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좀 다시 좋은 면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진짜 나라로 다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이수님 박사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 이 토크라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우리가 참 이끌어 왔다는 것도 예, 보통의 방송이 아니고요. 그 수준이 콘텐츠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네네.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갖고 네. 방송을 하는 방송이 없어요. 없죠.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시간 25분 지났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좀 처음부터 풀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두 분 이수님 박사님 우리 심동보 네, 제동님 예예 네, 네. 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다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일주일 후에 다음에는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이거 좀 준비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겠다. 그죠? 잠깐만요.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